Times.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저지 어디서 팔면 저 하나 사서 입고 싶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안 팔지? 팔던데요, 이제 많이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여기저기 해외 사이트들에는 이미 많이 떴고, 네, 슬슬 뭐 이제 카피 상품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456번 입으실 겁니까, 아니면 저는 1번 입으실 겁니까? 101번 입으시겠어요? 안 입으면 안 될까요? 저는 굳이 입고 싶진 않은데요. 그 참 생각을 잘했어요. 네. 모든 스릴러 뭐 그런 것들 다 짬뽕에서 논문을 쓰듯이 네. 시리즈물을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1등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 선생님 아직도 완결까지 아직 안 보셨다면서요. 하루에 하나씩만 네. 사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 보면은 다 한 큐에 몰아서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한번 시작하면 못 끝내가지고 예. 앞으로 이제 한 3일 정도 예. 네, 남은 회차를 마저 잘 즐기시고요. 예. 그리고 다 보고 나면 또 이제 앞에 던져놨던 떡밥들이 많이 회수가 되면서 또 더더욱이나 오 재밌다 할 만한 또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네, 재밌게 아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대 기획 아, 단계에서? 네. 또 뭐 그런 어떤 뭐랄까 데스 게임류의 그런 드라마가 많기는 많았는데 또 그게 우리나라 민속 아이들이 네. 놀던 네. 그 옛날에 그런 정말 그 동심 우리의 그런 동심의 세계관에 네. 있는 그런 게임들과 이제 연동이 되면서 더더욱이나 좀 어떤 되게 역설적인 재미를 좀 자아낸 게 아닌가.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죽는다는 걸 상상이나 해봤냐. 그렇죠. 금발 보면 그죠. 너 죽었어. 근데 진짜 죽었어. 금발 보면 죽었어. 네. 이런 느낌이죠. 거기서 잔혹함을 뺀 게임을 지금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답니다. 아, 네네네. 물총으로 쏜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재밌어갖고 네, 그 막 뭐 이거 좀 그 가르쳐달라고 네네.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디테일하게. 요새 SNS에서 보면은 네. 또 실제로 뭐 우승 상금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해갖고 그런 약간 행사처럼 네, 오징어 재밌겠네. 게임을 그렇게 모집하는 그런 광고글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진짜 이 문화의 파급력이라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이제 뭐 영화든 드라마든 음악이든 세계 1위를 진짜 밥 먹듯이 하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어쨌든 문화 개통에 종사하는 네, 저희도 그런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더 되게 감사함을 가지고 어떤 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요즘이었습니다. 저는 경마장을 한번 가볼까 생각해요. 아, 네. 456만 원 명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오징어 게임 네. 명함을 456만 원을 따시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 선생님이 오징어 게임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네. 네. 정말 무시무시한 또 네. 가격에 커스텀샵 모델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갑오징어 색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오징어 게임의 이제 후속편으로 지금 그 갑오징어? 뭔가 약간 금전적으로 돈에 쪼들려가지고 거의 뭐 인생 나락까지 간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예 그 다음 시즌에는 돈이 너무 많은 뭐 재벌 2세라든가 뭐 진짜 자기는 일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보지 않은 그런 부잣집 자제들만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뭔가 생존을 걸고 하는 막 그런 게임에 억지로 그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는 갑오징어 게임을 뭐 갑오징어 좋다 골드탑 게임 뭐 이런 네, 거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갑오징어 갑오징어 색깔인데 맛있죠, 그렇죠? 네. 갑오징어 잘 손질해 놓으면 이제 이런 색깔, 먹물 터지면 이제 이런 골드까지 색깔.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 이 시리즈로 갈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오징어 게임 2 좋습니다. 네, 갑오징어 자, 오늘은 오징어 색깔과 닮은 네,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모델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넘버 CS101545고요. 가격은 619만 원이에요. 이게 저희가 최근에 고정이죠? 네, 619만 원.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했었던 레스폴 커스텀 샵 에보니 핑거보다 똑같은 거 네. 지금 보면은 알파인 화이트 그 같은 스펙이었죠 거의. 네. 근데 이게 스펙이 좀 차이가 나요. 전장도 뭐 199.5 좀 차이가 있고 네. 얘는 무게가 지난번이 4.07에 내 4.47이거든요. 좀 약간 아 같은 뭔가 이제 뭐 모델명은 같아도 네. 사이즈도 좀 다른 게 그때 실측했을 때 495이 나왔는데 얘는 5054가 나오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 상금이 더 쌓인 거야. 몇 명 더 죽었어. 아, 네, 오징어가 좀 더 뚱뚱해진 느낌. 네. 그때 선생님은 커스텀 블랙의 다이어트 버전. 저는 국물 맛이 깊고 깔끔하군. 뭐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이게 79.5.
점수가 나왔었어요. 최근에 했었던 커스텀샵 모델들을 보면은 커스텀샵 57이 스쿼드 80점, 커스텀샵 57, 네, 또 다른 거 시리얼 바이 시리얼 이게 좀 더 비싼 거였죠. 769만 원짜리가 이거 78점, 57 레스폴 커스텀이 80.5, 그다음에 59 레스폴 스탠다드가 77.5, 그리고 59 레스폴 스탠다드 그린 레몬 페이드 페이드 아, 헤비 에이지드가 예, 오 요게 83.5. 요게 지금 뭐 그 1200만 원짜리 그, 네네네 네. 최고 네 최고 그 스쿼드 거기에 아주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모델이고요. 59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가 80, 그리고 59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똑같은 78. 몇 개나 했어? 68이 79.5. 엑시스 커스텀 네. 에보니 핑거보드가 80. 레스폴 커스텀 78.5.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엑시스 커스텀 80.5. 다 이제 시리얼 바이 시리얼. 보통 보면 이제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까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이 넘었던 그 네. 모델이 이제 가장 최고 점수 83.5. 지금 기탐의 탑기어들을 보면은 이 깁슨의 이 예, 모델이 스쿼드 탑기어로 보면은 지금 몇이냐? 7입니다. 7위. 오. 83.5. 야, 이게 7위예요. 그 위에 되게 빡빡하게 있습니다. 1위는 아재 2402가 아직도 85.67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알바네즈, 뮤직맨, 내쉬, 듀젠버그, 오호. 깁슨 요렇게. 그다음에 8위가 팬더입니다. 6263 스트라토캐스터가 83점으로 뒤를 잇고 있고요. 그다음에 깁슨의 또 ES335가 고쳐. 83 요렇게 가고 10위 또 팬더. 깁펜 요렇게 가네요. 이거 83점은 넘어야 되겠네요. 네, 83은 넘어야 이제 좀 약간 의미 있게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느낌. 80점 넘는다고 이제 탑 10에 못 낍니다. 자, 오늘 가볼게요.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에보니 핑거보드 619만원, 메이드 인 USA, 100cm 전장, 4.47kg의 무게, 두께는 50에 54 나오고요. 12프레트 뒷둘레는 79,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탑에 원피스 마호가니, 니트로셀룰로스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마호가니에 그로버 키드니 헤드머신, 코리안 너트고요. 너트 너비는 42.85mm. 지판은 솔리드 에보니에 지판 01 반지름은 305mm고요. 스케일은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490R, 498T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튜너매틱 스탑파트 헬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랑 너무 똑같아 갖고 네. 이제 그냥 뭐 그냥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거죠, 뭐. 네. 하이프레스? 굿. 아주 뭐 선생님 복색하고도 아주 딱 어울리고 그러네요. 네, 제가 왜 오징어를 입고 왔을까? 블랙 앤 화이트. 자,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볼게요. 팬더 앰프에다. 좋죠? 네, 네. 좋습니다. 레드락.
좋다 이거 좋다. 네. 좋다. 마샬 게인. 마샬 게인. 좋습니다. 야, 좋다 이거. 네. 아, 뭐 이거 메이킹 그때 다 했는데. 뭐. 그래도 뭐 한번 그냥 쓱 들어보는 걸로. 자, 코러스고요. 자, 밀볼브도 넣고 뭐 딜레이도 넣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편하네요. 네. 소리가 끊기질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어, 좋네요. 참 되게 넉넉하고 좋네요. 이게 뭐 매번 아는 소리인데 뭐 시리얼만 바뀔 뿐 네. 계속 좋아요. 매번 좋은 아는 소리예요. 네. 네. 매번 좋은 아는 소리. 예. 자, 반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오. 오. 아주 뭐 예. 화끈하게 달려봤습니다.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네. 좋아요. 네, 역시 좋아요. 역시 좋은 뭐 아는 소리.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의 예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사의 예의.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줄 평을 이제 같은 알파인 화이트에다가 국물 맛이 깊고 깔끔하군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제 갑오징어니까 네. 국물로 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국물 맛이 깊고 깔끔하군 네. 네. 아는 맛인데도 매일 찾게 되네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아는 맛인데 매일 찾게 돼. 그 힘들어요?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무게가 4.07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4.47은 좀 너무하잖아요. 네. 네. 요게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79 선생님은 기존의 그 모델과 동일하고요. 똑같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8. 그래서 총점 79. 원래 제가 80 줬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편의성에서 이 무게를 눈 감아 줄 수가 없어요. 4.47. 와.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네. 이거는. 무게로 지금 오랜만에 한 무게로 한 3위 할 것 같은데 이상해. 네, 4.47은 좀 선 넘었지. 예. 네, 저거 하드 케이스라도 굳대기면 10kg 정도 될 텐데 이거 네. 못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그 신생아 무게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초우량을. 네, 아니야. 정말. 아니면 세쌍둥이. 네. 이걸 이제 정말 힘들잖아요. 네. 너무 힘든 무게. 제 여동생이 4.8로 나왔거든요. 네. 장수네 장수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다 고생이죠. 다 같이 고생이죠. 네. 네, 4.47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요게 편의성에서 1점이 내려가서 총점 79, 평균 79점. 원래 기존 모델 79.5였는데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영향이 약간 있었습니다. 나 무게 영향 받은 스쿼드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무게 영향 받아서 편의성이 까진 상황은 처음인 네, 처음인데 까질만해요 이건. 네, 이렇게. 아, 무슨 폼을 못 잡겠어. 자, 오늘 이렇게 커스텀샵 핑거보드,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랜만에 PRS 아싸. SE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볍겠죠. 가볍겠죠. 네. 입수는 여기까지. 또 시리얼 바이 시리얼은 계속됩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